등록해주세요. 20일 오전 6시 5분 15초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11km 지역에서 규모 3.6의 지진이 발생했다. 진앙은 북위 36.14도, 동경 129.36도다. 기상청은 이 지진의 발생 깊이를 12km로 분석했다.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. 당초 기상청은 지진의 규모를 3.8이라고 밝혔으나 자체 분석 후 3.6으로 내려잡았다. 기상청은 이 지진을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본진위 여진으로 파악했다. 앞서 약 6시간 전인 19일 오후 11시 45분 47초에도 이곳 근처에서 규모 3.5의 여진이 있었다.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.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. 규모 3.6은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본진위 여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. 가장 큰 여진은 본진 발생 당일인 15일 오후 4시 49분 30초에 발생한 규모 4.3이고 15일 오후 2시 32분 59초와 16일 오전 9시 2분 42초에도 같은 3.6의 여진이 발생한 바 있다. 관계기사 본국지 2로서 이 시각 현재 포항 지진의 여진은 총 5억